안녕하세요, 도라입니다. 아, 드디어 RTX 3080 테스트가 모두 끝났습니다. 제가 출시한 지 하루 전에 받아서 지금 한 이틀 밤 정도를 꼬박 새고 이제서야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게 되었는데요. 여러분들에게 오늘 보여드릴 핫한 그래픽카드는 이노3D RTX 3080 i7X4 그래픽카드입니다. 우선 해당 영상은 아이노비아 측으로부터 이 그래픽카드만 지원을 받아서 제작이 된 영상이고요. 금전적 지원 해당 사항은 없는 영상임을 이 타이밍을 통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노3D RTX 3080 i7X4의 성능은 어느 정도일지 저와 함께 알아보러 가시죠. 우선 여기 있는 디자인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회색 무광을 사용해서 상당히 고성능이란 느낌이 전해집니다. 그리고 플라스틱, 이쪽에는 금속을 혼합 사용해서 내구성을 올리기도 했고요. 볼트로 체결된 부분이 금속을 사용한 부분인데 이게 제 기준에서는 조금 과하게 드러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물론 디자인은 언제나 그랬듯 개취 영역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백플레이트로 가보시면 역시 제대로 백플레이트가 들어가 있는 모습입니다. 뒤틀림을 방지하면서 우측엔 발열 해소를 위해 뚫어놓기도 했고요. 여러 디자인 처리가 되어 있는데 백플레이트가 워낙 견고하기 때문에 이렇게 뒤틀거나 힘을 주어도 전혀 무리는 없습니다. 그리고 히트파이프, 히트싱크가 과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과한 건 발열 해소에서 굉장히 좋다는 얘기죠. 이로 인해서 두꺼워지고 무거워졌지만 온도를 낮추는데 이만한 건 없습니다. 그리고 LED는 이쪽 측면을 중심으로 나오게 됩니다. 과하지 않게 적당히 들어간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블레이드의 개수는 12개로 다른 그래픽카드들과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사이즈 역시 9cm로 다른 그래픽카드 3펜 제품들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하지만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측면에 로터 펜이 하나가 더 들어가 있는데요. 4.5cm의 펜을 하나 더 달아서 측면을 기준으로 우측에 위치한 보조전원, 모스펫, 히트싱크 영역의 쿨링을 돕는데요. 이 덕분인지는 모르겠지만 쿨링을 확실하게 잡았습니다. 이건 제가 온도 부분에서 따로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그래픽카드를 평형으로 놓기 위해서 수직 스탠드를 많이 사용할 건데요. 이노3D엔 수평 스탠드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드라이버까지 패키지 안에 포함이 되어 있어서 도구가 준비되어 있지 않아도 탈부착에 전혀 지장이 없다는 건 참 좋았습니다. 포트는 DP 3개, HDMI 1개로 총 4개의 모니터를 연결해서 사용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은 도금 처리까지 되어 있는데요. 소소한 부분까지 신경 쓴 흔적이 이렇게 보이네요. 크기는 3펜 모델이기 때문에 확실히 큽니다. 기존의 3펜 모델을 사용했다면 사용하는데 문제는 없지만 2펜이 기준이었다면 케이스 내부는 당연히 확보가 되어야 사용이 가능할 테고요. 무게는 1467g입니다. 들어보면 확실히 묵직합니다. 자, 이제부터 RTX 3080의 성능에 대해서 알려드릴 건데요. 제가 실제로 테스트용으로 사용했었던 그래픽카드엔 MSI의 RTX 2080 게이밍 X 트리오와 비교하면서 알아볼게요. 벤치 테스트 환경은 실내 온도는 대략 25도, CPU는 i7 9700K, 46배수의 커스텀 수냉 쿨러가 들어가 있고요. 메인보드는 에즈락의 G390 타이치입니다. 그리고 램은 지스킬의 트라이던트 16GB를 사용했고요. 3200MHz의 CL16으로 두었습니다. 그리고 SSD는 삼성전자 970 EVO, 파워 서플라이는 마이크로닉스의 아스트로G 700W짜리 실버로 사용했습니다. 왜 인텔 9세대예요? 이렇게 물어보실 것 같은데 제가 세 가지 시스템으로 전부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i7 9세대가 현재 가장 균등하고 높은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었고요. 그리고 현재까지는 그래픽 드라이버 바이오스가 엄청 불안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점은 감안하고 시청해주시면 좋겠습니다. 3D마크 그래픽 스코어로 RTX 3080과 RTX 2080을 비교해보면 파이어스트라이크 울트라, 타임스파이 익스트림에서 전부 향상이 많이 되었음을 알 수가 있었는데요. 가장 많이 알고 있는 파이어스트라이크를 기준으로 RTX 2080은 27,000점, RTX 3080은 무려 42,600점을 보여줍니다. 같은 체급의 전세대 그래픽카드와 한 체급도 아닌 두 체급 수준의 엄청난 차이를 보여주는데요. 측정하면서 이게 말이 돼? 이렇게 얘기가 나올 정도였습니다. 그 정도로 성능 향상이 눈에 띄게 보였습니다. 그리고 게임을 통해서 알아보면 섀도우 오브 더 툼레이더, RTX 2080 기준 평균 67프레임, RTX 3080은 평균 100프레임을 볼 수가 있었고요. 오버워치는 RTX 2080은 평균 70에서 80프레임 사이, 그리고 RTX 3080은 평균 120에서 130프레임을 보일 수 있었습니다. 4K 기준으로도 상당한 차이를 볼 수 있으며 FHD 최상, 렌더링 스케일은 100% 기준으로 평균 240프레임에 근접하기 때문에 고가의 240Hz를 지원하는 모니터를 완벽하게 활용할 수 있는 그래픽 카드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자, 다음은 배틀그라운드입니다. RTX 2080은 평균 70에서 80프레임, RTX 3080은 평균 140에서 150프레임을 볼 수가 있었는데요. 리플레이 비교라서 실제 게임 플레이와는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같은 구간, 같은 시스템 환경에서 말도 안 되는 차이를 보여줍니다. 그 다음은 레인보우 6 시즈. RTX 2080은 최소 149프레임, 평균 176프레임, 최대 202프레임을 볼 수가 있었고요. RTX 3080은 최소 217프레임, 평균 255프레임, 최대 292프레임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벤치마크라서 실제 게임 플레이보다는 프레임이 더 잘 뽑히지만 그것을 감안한다고 해도 이미 넘을 수 없는 벽이 생긴 것 같은 느낌이죠. 그 다음은 위쳐3입니다. RTX 2080은 60프레임 전후를 볼 수 있었고요. RTX 3080은 100프레임 전후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보이는 프레임을 확인해도 이미 게임 끝났습니다. 끝났어요! 다음은 어쌔신 크리드 오디세이. RTX 2080 기준 60프레임 초반선을 볼 수가 있었고요. RTX 3080 기준으로 100프레임 초반선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높은 옵션으로 옵션 타임이 좀 들어가긴 했지만 그래도 RTX 3080이 대단하긴 하네요. 전체적으로 게임 성능이 적게는 30%, 많게는 100%까지도 차이가 나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요. 물론 이 값이 아직은 정확한 결과는 아닙니다. 그럼에도 유의미하다는 것은 모두 수긍을 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측정 값이 너무 뒤죽박죽이라서 제가 레이트레이싱까지는 확인을 못해봤는데요. DLSS, 즉 실시간 AI 분석을 통해서 프레임을 향상시켜주는 기술에 대해서 확인을 해보면 섀도우 오브 더 툼레이더 기준 RTX 2000번대에서 유의미하다고 말하기는 조금 힘든 수준이었는데 확실히 3000번대로 넘어오면서 지원하는 게임에선 당연히 써야 될 수준으로 발전이 되었습니다. 이건 제가 기회가 된다면 레이트레이싱, DLSS에 대해서 조금 더 깊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소음과 온도에 대해서 확인을 해봐야겠죠. i7 9세대, i9 10세대, 그리고 라이젠 9 3900XT로 확인을 해도 최대 70도까지 보여줬습니다. 코어클럭은 로드의 80%라면 1900에서 1950MHz를 왔다 갔다 하고요. 90%를 넘어가면 1850에서 1880MHz 수준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로드율에 따라서 80%라면 1200RPM 수준, 90%가 넘어가면 1500RPM이 조금 안 되었는데요. 어느 구간에 위치해 있던 간에 온도가 70도를 넘지 않기 때문에 이 온도에 대해서는 확실히 잘 잡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소음은 CPU 쿨러 소리가 더 크기 때문에 그래픽카드의 소음만 측정이 불가능합니다. 그 정도로 요즘 그래픽카드의 팬 소음이 작기 때문에 소음 문제에 있어서도 만족을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이렇게 알아보았습니다. 우선 제가 측정한 결과들이 100% 맞다고 보진 않습니다. 출시되기 하루 전에 제가 받아서 테스트라는 시간 자체가 많이 부족했고요. 현재 엔비디아 드라이버 그리고 제조사 바이오스 또한 상당히 불안정하기 때문에 제가 정말이지 수십 번을 초기화했다, 설치했다 이렇게 반복을 했기 때문에 지금의 결과를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확실히 알 수 있었던 거는 같은 체급이었던 RTX 2080을 저만치 따돌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고요. 또 하나는 이제 본격적인 QHD, 4K 고주사율 모니터를 사용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저도 테스트를 하고 나서 4K의 144Hz 모니터를 찾고 있었으니까 이거 뭐 말 다 있죠 뭐. 물론 그럼에도 한두 달간은 드라이버, 바이오스 문제로 몇몇 환경에서는 그래픽카드를 100% 활용 가능하진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이 문제는 시간이 해결해 주기 때문에 출시가 되자마자 구매하신 분들 그리고 구매를 예정 중이신 분들 모두 천천히 시간을 기다리시면 해결이 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저 역시도 앞으로 RTX 3000번대 시리즈를 계속 테스트를 하면서 결과들을 하나씩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앞으로도 계속 나올 영상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콘텐츠를 위해 RTX 3080을 제공해준 아이노비아의 프리미엄 서비스에 대해 잠깐 얘기를 하자면 시리얼 넘버 기준으로 1년 이내에 고장이 나면 새 제품으로 교환해주는 건 이노3D 그래픽카드를 사용하고 계신다면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9월에도 아이노비아 SNS 이벤트가 있다고 합니다. 9월 28일까지 아이노비아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에서 좋아요와 팔로우를 하면 응모는 간단하게 끝이 나고요. 경품으로 GTX 1660 슈퍼를 1명, 카트형 USB를 10명에게 증정한다고 하니 이 부분도 확인해보시면 좋겠네요. 자, 이렇게 저와 함께 화려한 LED 4개 펜으로 무장한 이노3D RTX 3080 i7 X4 그래픽카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영상이 재밌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는 것도 잊지 마시고요. 그럼 저는 다음에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다음에 또 봐요. 안녕. 테스트가 이게 결과가 안 나와서 정말 죽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도 이번에 잘 나온 것 같은데, 그죠?